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시간을 분별하여 주님 자신을 분배받아 주님 자신으로 재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 주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영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주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됩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은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을 비추는 큰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 빛은 사실상 죽음의 그늘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능력이나 권위를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바닷가를 거니셨다. 그러나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접촉하셨을 때 어둠에 그리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비치는 큰 빛처럼 그들을 비추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마다 빛도 옵니다. 큰 빛으로서 그분은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러한 땅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은 어둠, 즉 사탄의 어둠입니다. 그러한 어둠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빛으로서가 아니라 큰 빛으로서 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신성한 빛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왔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비추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춤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아들들이 된 것에 대한 강한 확증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강가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 체험을 주의하지 않고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리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예수는 모든 사람은 어둠 안에 있으며 죽음의 영역과 그늘 아래 있습니다. 새 왕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이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로 오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바닷가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작은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이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서셔서 그들을 비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여,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단강 가에서 그대들을 만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베드로여, 내가 그대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그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생계를 꾸리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만났던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추시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의 비춤에 의해 부름받았습니다. 강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을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었던 때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만났던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의 비춤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은 큰 빛을 비추시는 큰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그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먹고 살기 위해 예수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 안에 있으며 죽음의 영역과 그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빛으로서 그러한 죽음의 영역과 그늘 안에 어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큰 빛의 비춤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고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